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낮 기온이 하루 만에 5도 이상 떨어졌는데요. 올겨울 처음 눈발이 날리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산간도로는 월동장구가 없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어리목 입구. 밤부터 내린 눈이 쌓이면서 주위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로도 일부 얼어붙어 제설차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차량들은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차량을 세우고 일일이 행선지를 확인합니다. 이 어리목에서 저 1100도로까지는 체인 착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미처 월동장구를 챙기지 못한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돌립니다.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이면서 체인이 없는 차량일 경우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급히 차에서 내려 바퀴에 체인을 감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일대문을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워가지고 못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채우는 거야. 항상 다니는 길이라 체인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아, 난감하네.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사제비 동산에는 5cm가량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 이외 지역에는 1cm 내외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시내에도 간간이 눈발이 날리며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6도 안팎,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았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 5km 상공에 영하 25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제주 지역은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